야, 그리고 나는 이제 어제 이제 그 쉬면서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보니까 요즘 또 힙합씬이 또 존나 핫하더만. 이, 요즘 그 조광일 알죠, 여러분? 조광일, 래퍼 조광일. 조광일이랑 이제 예전에 그 조광일이 지금 하는 그 고개사라는 노래가 그 랩이 엄청 힙합씬에서 핫했어. 그리고 유튜브 내에서도 핫해가지고 커버 영상도 좀 있었고, 좀 랩이 워낙 좀 빨라. 빠르고 어려워. 그냥 들려줄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광일의 고개사. 조광일 고개사. 들어봐. 이 고개사란 노래가 나오고, 이 고개사란 노래가 뭐좀 커리어가 좀 있지 않나? 상 받았나? 이 노래? 혹시 이 노래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나요? 고개사. 커리어가 있나? 어떤 커리어가 있지? 고개사가? 올해 앨범이라든지 뭐 그런 거 없나? 그런 건 없어? 유플러스 광고했어? 그렇지. 유플러스 광고했고 다른 거 없나? 아무튼 이 조광일의 고개사라는 이 곡이 가사에도 뭔가 좀 이렇게 비비 바른 래퍼라면 나는 그 길을 택하지 않겠다. 난 나만의 길. 이 어떤 문화의 선도자. 약간 요런 느낌으로다가 선지자. 막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그 내용이 그래. 요즘 랩들에 대해서 막 약간 살짝 비판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들어보면은 가사들이 좀 약간 이 힙합씬의 이제 그 발전과 그뭐 그런 걸 위해서 힙합의 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약간 좀 그런 선봉장 같은 느낌의 그런 뭐 기믹이라 그러나 힙합 용어로 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이 노래가 엄청 유명해졌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막 디스를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이제 뭐냐면은 이제 옛날에 이런 식으로 랩했던 래퍼가 이제 아웃사이더가 있다.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는 뭐 다들 알 거고, 그래서 이제 빠르고 뭐 그런 랩으로 해가지고 이제 빠른 랩을 하는 이 아웃사이더나 이 조광일이나 너네 랩 뒤지게 못한다. 그러니까 그 아웃사이더가 최근에 그 딩고 라이브 알지? 가오가이 맞나? 그래, 여기 나오네. 이 아웃사이더가 딩고 라이브에 나왔어. 이게 딩고 라이브라는 곳에 이제 나오는데 그 기준은 그거야. 래퍼들 중에서 뭔가 메들리로 할수 있는 히트곡이 좀 있고, 뭔가 좀 그런 메들리를 할수 있는 사람들을 섭외해가지고 한단 말이야. 여기에 뭐저 주우민 씨랑 저기도 나왔잖아. 그 누구냐? 침펄. 주우민. 조미 씨랑 그 이말년. 이말년 씨. 그래 나왔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덴데 이거를 가지고 자기 SNS에다가 올린 거야. 가오가이라. 가오가이가 누군지 알아, 여러분? 그 쇼미 봤으면 알 텐데. 가오가이. 이름이 가오가이야. 사진도 안 나오네. 잠깐만. 이름이 가오가이고 약간 누구 좀 닮았지? 덕하이엇이 약간 좀 수염 기르고 좀 빡센 덕하이엇 느낌 살짝 나지. 유승준 닮았다고? 아무튼 그래서 이 래퍼는 이제 그 컨셉이 뭐냐, 특징이 뭐냐, 이제 한국을 엄청 좋아해. 그리고 막 진짜 애국심에 불타. 대한민국을 엄청 사랑해. 근데 닉이 이름이 랩네임이 가오가이야.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 좀 이번 쇼미 때도 좀 좋은 성적을 거뒀고, 원래는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었는데 이번 쇼미 때 굉장히 좀 얼굴 알린 그런 래퍼인데 아웃사이더가 딩고 라이브에 나오니까, 이야, 이런 병신도 킬링버스 나오네. 참 해괴망측한 세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 SNS에 올렸어. 그러니까 저격인 거지, 저격.
가오가이. 근데 올렸는데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좀 안 좋게 생각을 한 거야. 비호감으로. 왜냐? 아니 딩고 라이브 그리고 솔직히 뭐 힙합 씬에서 아웃사이더가 그냥 닉네임 따라서 어찌 보면 좀 약간 왕따 그리고 좀 솔직히 이미 한물 간 래퍼 뭐 옛날에 한 시대를 어? 풍미했던 그리고 히트곡이 있는 외톨이라는 히트곡을 냈던 뭐 그 정도로만 다들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건 다 당연지사인데 요즘 활동하고 뭐 이런 사람도 아닌데 왜 뭔가 좀 만만하냐. 그 아웃사이더가 좀 힙합씬에서 좀 약간 만만한 약간 그런 느낌의 좀 이미지로 전락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실 아웃사이더를 건드는 거는 래퍼들 사이에서도 약간 그런 분위기인 거지. 뭐 다 누가 봐도 그냥 좀 병신이고 약간 좀 누가 봐도 그냥 좀 좀 그래 보이는데 그런 거 있잖아. RPG 캐릭터 중에서도 뭐죠? 메이플 같은 데서 무슨 버섯 이런 애들 있잖아. 리본 돼지 이런 새끼들은 잡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좀 랩 스킬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레벨로가 좀 낮아. 아, 이 힙합 이제 그 MC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건드려도 디스를 해도 타격감이 없는 거야. 아웃사이드에 대한 거는 맞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건드려봐야 욕해봐야 뭐 타격감이 없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글을 썼더니 욕을 존나 처먹은 거야. 왜냐? 너는 딩고에서 불러주냐? 가오가이야? 너는 뭐 딩고에서 불러주는 뭐 네가 무슨 히트곡이 있냐 뭐가 있냐. 그냥 이번 쇼미나인 원투린 주제에 그나마 쇼미나인 나와가지고 약간 이름 알린 그런 주제에 뭐 네가 우승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저 사람은 한 시대를 풍미했고 아웃사이더 하면은 길 가다가 아웃사이더 아세요? 가오가이 아세요? 하면 아웃사이더를 더 많이 알겠냐? 가오가이를 더 많이 알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까는 거지. 아니 그리고 섭외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이스 찍고 하는 거는 다 딩고 마음이지 네 마음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사람들이 이제 막 자기 인스타에 들어가고 욕하니까 그거야. 존나 답답해 솔직히 말하면. 아웃사이더는 적어도 한국 힙합 대중화에 기여하기라도 했지 병신 소리 들을 만한 짓은 아닌데 도대체 한 사람의 인격을 왜 그딴 식으로 모독하세요? 아유 이 비용신 같은 새끼. 이 비용신 새끼야. 어? 내가 언제 모독을 했어?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인스타 스토리 올린 거? 난 딩고를 욕한 거야. 존나 답답해서. 나? 섭외? 안 해도 돼. 상관없어. 오케이. 뭐 니네들이 얘기할 수 있어. 야 가오야 뭐 씨발 딩고 나올 수준은 아니야. 오케이. 뭐 어쩌라고 씨발 내가 족 같은 거 족 같다고 말 못해? 아닌 건 아닌 거지. 야 음악을 네. 니네가 들어봐. 힙합 음악이 뭐야? 흑인 음악 뭐야? 듣고서 씨발 그루브가 형성이 안 되는데 왜 들어 그거를? 아니야? 내 말 틀렸어? 그냥 그게 존나 이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까놓고 해서 조광일도 똑같은 거지. 존나 빨려. 막 사람들이 막 와 노미네이트 존나 돼. 뭐 KHA 솔 조까 씨발 관심도 없어 난. 근데 야 내 귀가 이상한가? 내가 막귀인가? 그냥 그렇게 생각 드는 거지. 여기서 더 하면 심각해질 것 같은데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원래. 난 진짜 래퍼들 그 좀 약간 힙합 그 힙합 문화라고 해야 되나? 이게 보면은 약간 좀 재밌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디스를 하는 이유가 너 랩 잘 못해서 디스하는 거야. 너 랩 잘 못해서 디스해. 너 내가 봤을 땐 잘 못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너무 빨아준다. 너 족 같은데? 너 욕 좀 먹어라? 이렇게 디스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성역이 없는 마음에 안 들면 누구도 깔 수 있는 그거 보고 뭐라 그러냐? 뭐 저항 뭐 뭐라 그러냐 그런 거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불이 붙었어. 그래서 이제 곡을 낸 거야.
곡을 냈어. 좆밥이라고. 곡 제목이 좆밥이야. 좆밥 주제 누가 놓을까? 커뮤니티 활활 불타. 그래서 주인공이 누군가? 누구보다 빠르게 또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병신을 깠더니 판이 아주 커짐. 가오가 온몸에 덮임. 시발 대물가이 등장. 좆밥 주제가 누가? 나 때문에 몇천 명이 불남. 그래서 주인공이 누군가? 누구보다 빠르게 또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병신을 깠더니 판이 아주 커짐. 피디 값진 해주에 쏠려줬더니 조가된 걸 조가다고 말했더니 조같은 걸 조같다고 댓글을 다네. 나이스. 오케이 잘 따라하네. 패들이 또 고마워하는 고소는 나네. No. 눈치 보는 문화 누가 만들었나. 찐이라던 래퍼들 다 잠들었나. 진용진의 그것을 알려드리면 사는 10년간 음악 안 들었나. 선배하게 뭔데 아르르르에서 번다. 그래서 네 옆에 누가 있어 결국 외톨이 댕겨. 인성이 좋아야지 힙합하지. 래퍼들은 벌기 위해 이빨까지 조같다며 뒤에서만 뒷담까지. 난 뒤져도 할 말하고 시창나지. 후가 더 스웩 누가 더 센지 보다 누가 더 빼는지가 먼저 이 조같은 게임. 그래 너가 볼 때 누가 with those pieces는 나 혼자만 꼈어. 카메라 좀 다시 켜봐. 내 모습이 아니면은 죽여 내가 컨셉 bar. 가사에다 구라친 거 있으면 말해 없으면 내 자지 나 평생 봐라. 듣고 가오가이 등장. 좆밥 주제 누가 놓을까. 아 근데 힙합 이 가사들은 좀 거시기하다. 깜짝 놀리네 순간. 깜짝이야. 커뮤니티 활활 불타. 그래서 주인공이 누군가. 누구보다 빠르게 또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병신을 깠더니 판이 아주 커짐. 가오가 온몸에 덮임. 시발 대물가이 등장. 좆밥 주제가 누가. 나 때문에 몇천 명이 불남. 그래서 주인공이 누군가. 누구보다 빠르게 또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병신을 깠더니 판이 아주 커짐. 피디 값진 해주에 쏠려줬더니 문화를 위한 척 좆바는 사이트 사장들 잘 들어. 차라리 CJ가 훨씬 나. 얘는 돈이라도 줘 안 그려. 인지용. 열심히 활동하는 리스너랑 플레이어들 주워 먹지 말기를. No, no. 1년의 페스티벌 하나로 돈 버는 산거지 새끼들. 까놓고 말해서 쇼키 또 아니면 홀리겠나. 바보 멍청한 시대 노인네 속도가 어울리겠냐. 이런 말 하면 난 나가리. 이대로 접는 게 빠르지. 이래도 내가 하는 이유는 딱 하나지. 이래 팬들 아님 그냥 아가리. 아이돌이 섹시하게 바라면서 사생활을 순수하길 원해. 래퍼들이 생걸 뱉기 원하면서 대부분은 인성을 논해. 오케이 돈이나 벌자. 숫자가 인간의 값을 매겨. 좋아요 받으려면 닥치고 삼켜야 주거시대가 쓴 채로. 듣고 가오가이 등장. 좆밥 주저니 아주 커진 피디 값진 해주에 쏠려줬더니. 이렇게 곡을 낸 거야. 가오가이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욕하다가 약간 한 30-40% 정도는 마음이 돌아섰어. 어? 잘하는데? 어? 그냥 입만 터는 게 아니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지. 아웃사이더가 지금 뭐 아무리 뭐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랬어도 한때 내 어떤 싸이월드의 싸이월드 BGM이었고 뭐 그게 뭐 내 듣는 수준. 그러니까 힙합이 진짜 이게 그 디스 문화가 그러니까 족 같으면은 이 내가 디스하는 상대방의 팬들마저도 싸잡아다 욕을 해.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웃사이더의 팬이었던 사람, 이 딩고 프리스타일 뮤직 이거 본 사람마저도 싸잡아다 약간 욕을 하는 그런 느낌이지. 듣는 귀를 막 키워라 이러면서.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취향의 수준을 논하는 게 비응신이라 그러는데. 아 몰라 뭐 힙합은 그런가 보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오가 이렇게 깠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SNS에다 이렇게 올리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댓글로 그 키치오지. 키치오지라는 이 래퍼도 너는 아웃사이더 마음에 안 들지. 나는 요즘 조강일이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글을 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오가이가 아웃사이더를 저격하니까 키치오지가 나 여기 한번 끼고 싶은데 한번 붙을래? 그래갖고 자기 SNS에다가도 이렇게 글을 쓴 거야. SNS에다가도. 그래가지고 일단은 키치오지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 사람들이 또 몰려가고 또 욕을 했어. 필요 없어. 필요 없고. 너는 왜 갑자기 조강일 욕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앨범 내고 뭐 이렇게 활동 열심히 하고 해도 지금 이렇게 가식거리 하나 생겼다고
몰려가지고 뭐 힙갤이든 힙합 엘리든 뭐 이렇게 몰려가지고 글 쓰고 하는 거 존나 솔직히 웃겨. 아, 너무 길다. 그니까 이거만 보면 되겠다. 아니야, 족 같은 거족 같다고 얘기했어. 뭐 씨발 뭐. 얘기 맘대로 해, 맘대로 퍼달라고 족같이 해. 야, 말이 돼? 아, 씨발,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싫어. 씨발, 니네가 알아서 찾아듣고 알아서 판단해. 뭐, 씨발, 아웃사이드 빨고 조광이 빨 거면 쳐 빨어. 씨발, 하지 말고. 족 같은 거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이 개, 씨발. 해, 들어오고, 뭐, 형왜 씨발, 감정 욕하고 해. 공시력 닮아가? 뭐, 대단히 어려워? 난 계속 얘기했어. 나는 쇼미더머니 다니면서도 얘기했고, 조카 뒤져야 될게 씨발 왜 살려서 와. 말이 돼? 할 거면 씨발 발전해서 하든지. 아, 족 같으면 씨발 말하든지. 반응도 족도 없잖아. 뭐 어쩌라고, 씨발. 아무튼 그래가지고 키치오지도 디스곡을 낸 거야. 이 화이팅이란 노래. 이제 이 연대기를 읊어주는 거야. 이번에 있었던 이 디스전에 대해서. 아니야 래퍼야 이제한데 치실 뒤지긴 뭘 뒤져 너는 날못 이겨 댐지 안 박혀 왜 나가서 대신 침 튀는 소리만 들리기 때문이지 래퍼란 자식이 대표곡 제목은 고개사 서커스 유랑 단어 기정 문예 전부로 보내봐 광일이 낮잠만 통일에 사도 두께가 따져 인민들 기미타 다시 너무 빨라버려 멀미 할 수 있으니까 꼭좀 같이 붙여줘라 기미타 랩으로 안 한대 내가 일상인 같대 내가 들려봐라 칸대 That's right 정확히 잘 봤네 내 마음 풀몽둥이 맞으려고 댓글 달고 튄 그쪽 사장님은 어쩌죠 재미들 신발 주머니 포개 숨은 광일이 꿈은 사실 랩하는 뽀로로 난 네 오빠들의 스타일을 밝힌 여튼 랩으로만 잘근잘근 그대 상으로 다 합죽 합죽이가 된 이유 아몰라 아무랑고 가기 전 광일이 팬들아 이제 그 질문을 니들 오빠한테 할 차례 고개사가 올해 힙합 트랙 후보 근데 그 주인공이 힙합을 안 해 유일하게 좋아하는 래퍼가 뭐 있음 센스가 개뼈다기로 몰았나 너 기억해? 내가 이 센스에 넌 오케이 본 구독이 어울려 주단지도 서실 광일이 힙합보다는 좋아요와 구독이 어울려 알림 설정 힙합은 사람이 장르 중 갤러지 유행을 선도 빌보드 줄 세웠지 못하면 최고지 속사폰 개소리였지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지 바로 웹 사방성고 광일 너도 잘 알잖아 그건 박물관에 처박혀야 했어 빈대 왈건 그래서 결국 파충 야빠가 끼린 벌써 나오게 됐어 요 띵고 이래 이래 되면 얘는 믿어 처음 랩이 개짱인 줄로 그런 말에 쿠키 전체가 뒤로 어쩌다 쿠키 천대사가 된 거지 몰라 됐고 기치어지는 돈이 최고지 띵고나 불러 돈이 되면 바로 레스큐지 그래 매스껍지 못 막아 냇돌기 나이는 32 근데 영 트래블 이 결은 바로 근본이지 차이너 자식들 팔로워 좋아할수 따위로 날 못 묻어 왜냐면 랩이 개빠 광일이 저스티스 나온 쇼미 나온다고 했었지 겁쟁이 뻥쟁이네 저스티스에게 먹거리 기탄 내가 속은 말해줄까 완전 오행지네 난 적어도 다른 래퍼들이 술자리에서만 하는 말 음악에서 보여줬지 바로 랩 그거 래퍼들 안주야 광일아 어쩌면 이거는 조언 나 욕 하나 안 해서 올려버려 아마도 우린 친구가 될 수도 근데 그럴 일은 없을 듯 수고 날이 길으면 넌 매직도 긴구라 진중권 사유리의 말발에 최신 전자사전이니 머리 안에 있어야 하지 어쩔래까 위가 랩으로 말한 건 낫고 또 나지가 계정들아 좀 제발 좀 네 오빠들한테 가서 쳤다죠 근데 맛디스나 나올까 왜냐면 말은 랩을 하면 그대로 똑같이 느린 랩하면 된 나이 꼭 누락시 어쩔 줄 모를 걸 광일이 그가 참 안타까운 사실이 말은 랩을 하면 그대로 똑같이 느린 랩하면 된 나이 꼭 누락시 어쩔 줄 몰라 브라운티그가 내게 특광의 화이팅 사실은 그런 랩이 기준인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키치오즈가 이제 화이팅이라는 이제 곡을 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광이를 깐 거지. MC 김구라 승.
그래서 조광일이 가만히 있었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이제 가오가이가 아웃사이더를 깠을 때는 초반에는 진짜 안 좋았어. 여기 그 힛겔이란 곳에만 들어가 보기만 해도 아무리 아웃사이더가 랩을 못해도 커리어나 네임밸류를 들어보면 듣보고 새끼가 깔 정도는 아닌데, 야 이런 개병신 듣보도 저격한답시고 일린스타에 올리네. 참 세계망측한 세상이다. 외톨이 정도면 대중들이 거의 다 아는 곡인데, 나이 32를 처먹고 쇼미 한번 나와서 존나 뜬 것도 아니고 애매한 C급 3개월 반짝 방송인 주제에 뭘 어쩌려고 저렇게 저지르냐. 역시 DC는 말을 존나 세게 해. 진짜로 아웃사이더가 실력으로나 여기저기 치고 다니지 아싸보다 성적 좋은 래퍼 몇이나 되냐. 대중성 한정으로 탑 20위 안에 무조건 드는데 외톨이 모르는 사람들이 어딨냐. 근데 그건 맞아. 솔직히 아웃사이더가 이제 빠른 랩을 하고 뭐 그런다 그래가지고 래퍼들 사이에서 안주거리가 되고 저기 힙합이야? 뭐라 하면서, 이게 옛날에 MC몽도 욕 많이 먹었고 아웃사이더 욕 엄청 먹었잖아. 쇼미 나와가지고 이게 무대 그 경연 비용 뭐 나와가지고 별별 퍼포먼스 하고 막 태권도 하고 무슨 진짜 뭐야 격파 하고 막 송판 깨고 막 그 개지랄 했는데, 그거 별명이 아웃사이더가 좀 말년이 안 좋았어. 쇼미 나와가지고 그 무대 가격이 얼마로 측정됐냐면은, 쇼미 그거 하잖아 가격 측정하는 거, 20만 원 나왔어. 그리고 20사이더라고 불려. 아무리 못해도 20만 원 안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오명이 좀 많이 씌었었지. 아웃사이더 최고 스펙, 공중파 음악방송 1위, 가오가 인생 업적, 작성한 인스타그램 힙겔 개념극 등극.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커리어라곤 쇼미밖에 없는 조뜻보 병신새끼가 저격을 하노. 아웃사이더는 앨범 내고 차트 1위라도 했지. 다들 이런 반응이었어. 그리고 이제 가오가이가 씨 비호감이면은 추천해라 했더니 사람들이 다 안 좋아했지. 근데 이제 노래가 나오고 나니까 약간 괜찮네, 들을만하네 그런 얘기들도 좀 있고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이제 키치오즈가 조광일을 이제 저격을 했잖아. 조광일이 마티스 곡을 냈어. 키치오즈가 마지막에 그랬잖아. 너 또 빠른 랩 가지고 나 디스하면은 너 그 너 저격 뭐야 디스곡 마티스곡 내면은 넌 진짜 능력 없는 거다. 빠르게 하는 거 말고 너 할 줄 아는 거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광일이 어떤 곡으로 디스를 했느냐. 조광일 디스랩. 오케이 여기 떴다. 요거다. 키츠 묘지 이렇게 해가지고 썸네일 이렇게 박아놓고 했어. 내용 이해는 가지. 지금 내가 설명해주는 게 별거 아닌 내용이야. 근데 흥미진진해. 뭔가 이렇게 재밌더라고 이 디스 내용이. 난 널 몰라 포참권 이 곡 하나하나 들으면서 가사 쓰고 있다고. 근데 이 판에 결혼 봐 조광일 때 키츠 묘지 완전 히트하고 대충 그런 군말이 필요 없다. 그냥 팝콘 튀길 거리들이 당장 필요하잖아. 넌 고딩인데 초딩이 싸우자면 어떤 기분이 난 이걸 들으니 하보조개가 피식 다가 아니라 새끼들은 전부 사기꾼이야. 그럼 랩 좋고 와 공개적으로 내 걸 목까지 안 붙발면 100만원씩 사줄게 임마. 웃기 답을 원하면 정액까지 사줄게. 이 판에 잘 들어 32살 네 꿈이 제 목표인 돈. 넌 그럼 그걸 이룬 초강일이 목표인걸. 야 네 꿈 선배로서 말하는데 꿈으로 가는 네 실력은 100점이라 치면 이 랩은 노점인걸. 콜럼버스도 발견 못한 인구 두 명뿐인 나라. 그 나라 법은 지들 생각들이 제일 중요한가 봐. 근데 판에 놓은 건 다 뜨기 위한 억지. 근데 말야 니들 둘 빼곤 국민이 없지. 난 통화줄을 던져 꽂는 거 통화줄을 잡았어. 근데 그 통화줄을 써 꽂고는 나락으로 떨어져. 난 노력으로 올라왔는데 넌 낙하산을 타면 안 되지. 뭐 10배놈 돈으로 캐시가 왜 너랑 나를 비교하나. 전부 갖다 속간에도 외쳐부터 거래가 다른데 내가 언제 쇼미더머니 나간다고 했냐. 가서 인터뷰나 다시 보고 오기를 바래. 넌 내 랩을 나만 100% 부부부부부부부 광이라 미미미미미연애 노노노노. 나 같은 족밥이 깔상대가 아니구나. 오늘따라 보고 있는 털이 높게 떠 있구나. 래퍼라는 자식이 대표곡은 고개사. 근데 기침을 주시 그동안 넌 뭐했냐. 조회수 600만이 될 때 넌 피 때문에 전화와. 고객님 채무가 600만원 넌 이 취향으로 내 팬들까지 욕해. 같은 이유로 욕하니까 기침을 주 삐짐. 와 쇼미 나와서 이제 성공하나 했는데 친구가 한 불러서 기침을 주 삐짐. 왜 삐졌냐. 네가 말했듯이 네가 돈이 되는 놈이라면 불러주라고 했잖아.
전화 킬링 신고도 회사야 넌 필요 없지 넌 불이 나면 119가 아니라 전화하냐 114에 내가 왜 여태 대응하느냐고 진짜 네 랩에 할 맛이야 나서 안 했다고 근데 말아 이걸로 점점 뜨거워지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걷는 이 문화에 도움이 될까 봐서 넌 뜨기 위해 난 이 문화를 위해 네 새끼랑 나의 기회 목적이 다른 피해 또 하나 해드라 나랑 아웃사이더 나무 사이도 아니니까 제발 역지 마이소 제발 역지 사지로 늑대랑 개를 대체 왜 욕냐고 여기저기서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야 난 내 길을 한 점 부끄럼 없다 더올라가 채비해 네가 멍게 소리를 짓거리던 랩 게임 이걸로 축하지 니들끼리 마케팅해 자 여기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그 각자의 캐릭터들의 이제 그 발작 버튼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가오가이의 발작 버튼은 듣보 뭐 32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쇼미 원툴 방송인 뭐 그 정도. 그리고 키치오지는 이제 가오가이와 동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올라왔는데 가오가이 저격글 반박이라는 내용도 아웃사이더 보고 이런 병신도 킬링벌스 나오냐고 한 가오가이 가오가 이빠이다 해가지고 그동안 킬링벌스에 나왔던 사람들을 다 그 보여주는 거야. 언에듀케이티드 그리고 뭐 뉴챔프 뭐 침펄 진짜 나왔어 딩고 그 프리스타일에 조회수도 잘 찍혔어 침착맨님이랑 조우민님 제네더질라 산이 피타입 지조 오담률 킹님벌스는 킬링벌스는 원래 병신들 많이 나왔다 근데 이때는 가만히 있었냐 좆밥한테만 가오 잡노 가오가이 니값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힙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힙갤릴 내에서도 아웃사이더를 건드는 건 되게 멋없는 짓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그 디스라는 게 좀 멋있게 성립이 되려면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 절대 싸울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싸우거나 우리 뭐 컨트롤 대전 때 그랬던 것처럼 아니면은 이제 진짜 존나 랩 거물이야 랩 거물인데 꽤나 뭐 인지도 있고 랩도 잘하고 어떤 신예가 이렇게 덤비는 거 그런 거를 좋아해 학교에서도 약간 전학생이 갑자기 막 짱한테 야 이 짱이 누구야? 나와 이 개새끼야 이렇게 해가지고 맞짱 한번 뜰래?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좋아하는데 이렇게 아웃사이더를 저격하는 게 되게 좀 보기 좋지 않다 요런 내용들이 이렇게 줄을 이루고 있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지? 가오가일 향한 외침 저런 병신도 나가는 킬링벌스도 못 나가는 너는 아웃사이더는 차트 1위도 여러 번 했잖아 근데 너는 너가 딩고 입장에서 생각해봐 길 가는 행인들 붙잡고 아웃사이더 알아요 물어봤을 때 아는 사람이 많을까? 가오가이 알아요 할 때 아는 사람이 많을까? 외톨이 주변인 주인공 아는 사람 많을까? 시티백 박치기를 아는 사람이 많을까? 딩고는 회사야 가이야 회사는 뭐하는 집단인고 설명해주자면 극도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지 걔들이 돈 될 것 같아서 불러다 쓰겠다 하는데 그런 걸로 회객망측하다니 병신이라느니 하는 건 오지랖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듯 소크라테스의 격언을 들려주고 싶어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앤디 워홀의 명언도 들려줄게 유명하지면 똥을 싸도 박수 쳐준다 화이팅 해라 스태코 댓글들 보니 넌 아직 유명하지 않은 듯 욕이 1도 없는데 진짜가 뭐라 해야 되지 막상 정말 그 본인이 읽으면은 기분 족같아질 것 같은 그런 뭔 말인지 알지 욕이 1도 안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뭐 딩고 프리스타일 PD 입장 떴다 이거 이렇게 링크해갖고 퇴사 직전에 미디어 오늘과 했던 인터뷰 기사 좀 읽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아티스트가 나오냐라거나 공연 중에 다른 사람 데려와라 라는 식의 반응이 있을 수가 있는데
상처가 될 수 있다. 킬링버스는 그냥 취지 자체가 메들리로 부를 만한 노래가 있다면 래퍼 누구든 출연할 수 있는 포맷이다. 음악을 좀 즐겨주시면 좋겠다 라고 한 거지. 그래서 여기 찌질한 새끼 랩네임 가오가이 말고 새침대기로 바꿔라. 가족가족이 뒤질 때까지 음악해도 커리어의 전체가 외톨이 하나에 발릴 텐데 무슨 자신감이냐. 가오가이 가오게이 가이야. 새침대기 레이디. 가오가이는 앨범 10개 내도 아는 사람들이 아는 벌스라고는 짐 캐리밖에 없음. 뭐 이런 좀 약간 조롱하는 듯한, 오히려 역풍을 맞은 거지. 오히려 역풍을 맞은 거지. 근데 또 이 와중에 타이미가 갑자기, 타이미 누군지 알지? 언프리티 랩스타에서 나왔던 그 오빠 나 해도 돼? 그 랩했던, 그러니까 여자 아웃사이더라고 불렸던 그 옛날에 그 닉네임 이비아, 이비아라는 그 닉네임을 썼었던, 그 옛날에 아프리카 방송도 좀 했었던 뭐 그런 그 분인데, 타이미가 갑자기 아웃사이더 저격을 해요. 옥철 오빠, 아웃사이더 이름이 옥철이거든. 신옥철인가? 아무튼 그래서 옥철 오빠 이거 듣고 마티스 안 내시면 퇴물 인정입니다. 또 네임밸류 안 맞는다고. 예전에 그 기획사에서, 한 기획사에서 한솥밥 먹고 그랬었나 봐. 좀 옛날에 좀 잘 아는 사이였나 보지. 예전처럼 뻑하면 뒤로 빼지 마시고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래퍼답게 좀 하시죠. 시작은 좀 뜬금없었지만 디스곡 제가 듣기엔 겁나 좋은데요. 한때 오빠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었던 때도 있었는데 그 전에 오빠를 떠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등 돌렸는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가 갑니다. 오빠 옆에 있었던 지금의 제 동생들과 같이 종종 분노합니다. 동생들은 오빠를 다 싫어해요. 저도요. 왜일까요? 오빠가 했던 행동들이 멋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술 먹고 맨날 이게 힙합이라고 하는 것도 별로였어요. 오빠가 했던 음악은 대중들이 좋아했을지 몰라도요. 저는 오빠 노래 안 들어요. 이런 태도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낄끼빠빠지, 뭐 전혀 지분도 없고 뭣도 없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이때다 싶어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관심 받으려고 하는지. 근데 힙합 문화라는 게,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뭔가 통용화가 되고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그런 거예요. 뭐 이때가 돼서 튀어나왔느니 어쨌느니 하더라도 뭔가 할 말은 하는 약간 그런 거긴 한데, 좀 시기가, 타이밍이 그래서 곡을 냈어요. 타이밍이가 재밌지. 이 래퍼들의, 그들의 어떤 이 문화가. 그리고 나도 오늘 재밌게 봤다니까. 하루 꿀잼으로 보냈어. 자, 아웃사이더 새로운 디스랩. 그 전에 이 글이 되게 웃겼어. 그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인스타그램 이렇게 업로드하면 그냥 디스곡 이김. 계속 왜 맞디스 안 하냐고 하는데 도대체 가오가이라는, 아 이거 말고, 아 그들만의 리그인 거는 맞지. 근데 내가 오늘 이걸 되게 재밌게 봤어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거 아느냐 하고 좀 이렇게 보는 거지. 아까 그 펜코 이렇게 그 짤 있었던데 그거 존나 웃겼는데. 이거 맞는죠. 아웃사이더. 펜코 그 짤 뭐지? 아까 있었는데. 아이 참. 펜코 여기서 처음 나오나? 그거 한번 찾아봐봐. 어떤 내용이었나요? 댓글이었나? 거기에 이제 그 펜코에서 그 아웃사이더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 디스곡 내지도 않고 이길 수 있다 했던 거. 그게 존나 웃겼거든.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 했던 그 내용. 이건가요 혹시? 봐봐. 네, 오케이. 아 이거 아니야. 선처 없습니다. 이거 아니야.
그거 카페에다 누가 좀 올려줘. 팬코에서 이렇게 아웃사이더가 이렇게 하면은 최고의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내가 아까 잠깐 나왔는데 내가 넘어갔었거든. 어, 그거 나오면 좀 개웃긴데. 선처 없습니다. 아, 이것도 웃기긴 해. 아까 DC에 보라색 글 돼 있었다고? 이거? 아, 여기에는 짤 없는데? 안 나오네. 어, 후배님 이렇게 해가지고 글 쓴 거 있었는데 아무도 몰라 그거? 아까 내가 카페에서 봤던 거 같은데? 어, 아웃사이더 대처법 이렇게 치면 나오나? 위에 있어?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까 그건 봤던 거고. 어, 인스타 업로드하면 이렇게 이기면 이거 말고. 아무도 못 봤나? 그 카페 있었는데 누가 좀 올려주면 좋은디. 어, 펜코 아 그거 사이다인데. 아 누가 좀 찾아줘봐라. 그러니까 아까 그 카페에서 봤던 그걸 좀 올려줘. 어 아무튼 그 타이미가 디스한 거 한번 봐볼게. 타이미 해결해서 보는 게 알겠다.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아웃사이드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어 디스를 존나 당했어. MC 스나이퍼한테 디스 당했고 MC 스나이퍼가 그 아웃사이더를 키워줬지. 그 옛날에 뭐 베르덴 예스터데이 하고 막 진짜 옛날에 배치기랑 잘 나가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 스나이퍼 사운드라 그래가지고 크루였지. 어. 왜 까이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시면 될 거. 거기까지 설명하기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였던 KK. 근데 이건 이제 좀 이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야무지더라. 이건 디스곡이라기보단 입장 표명. 야 친구 요새 발동 약간 잘못한 것들 요약이 돼 있어. 바로 들어 6년 만에 만나 화나가 많이 화나 건넨 첫 마디가 형 혹시 그거 알아 참여진 아무도 몰랐던 싹이 그 까발리고 난이 들어온 부재중 진실을 아는 이는 다 feel it 알아 통화를 마치고 난이 더욱더 화나 대체 왜 전 소속사 탓 모든 걸 의도해 비밀로 처리해 네가 한 짓인 걸 이젠 다 알고 있는데 왜 몰랐던 척 비트로 비트로 제껴버리는 서브미션 챔피언 똑바로 눈 떨어 떨어만 잡지 못할 버스 브리즈 펴서 이런 걸 몸무게 자꾸만 시키지 말아줘 제발 너 하나만으로도 좋게 송판이 부족해 그딴 거 백해 불쾌 블록버스터 이후로도 못 버린 욕심 싹 다 말아먹고 또 대장 욕심 KK가 왜 아싸컴 소속 대체 내가 왜 니네 유령회사 서서 니가 꿀 빨고 배신 때린 리스트 맨 끝에 내가 이딴 거 감추느라 무진냈었네 바이유로 스나이퍼 디스 잘했다며 시굽더니 디스 난한데 언론 플레이 두드려 맞고 가만히 있기 전문인 거 나도 알아 그러리 답장 없을 것도 알아 그래도 바라는 거 하나 니 대장 놀이에 심취한 밑에 애들에게는 적당히 천이구라 다시 내게 전화하지마 억울한 척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마 내 랩 갖다 닉 랩이다 하지마 너 따위가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닌 걸 너도 잘 알잖아 다들 니가 구라친 거 알고 있으니까 애써 전화 돌리라고 말고 엘라 맨오피랑 아무튼 뭐 이렇게 진짜 친했던 거 같은데 좀 항상 좀 뒤통수를 많이 받는 거 같지 않아? 이 아웃사이더라는 사람이 나도 자세히는 몰라. 나도 힙질이도 아니고 잘 몰라. 근데 모르는데 이제 랩 가사만 들었을 때는 그 최측근이었는데 이제 뒤통수를 당한 거야. 어 그래서 이제 까발려진 약간 폭로성 어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리고 딴 사람들한테도 디스를 뒤지게 당했어. 근데 단 한 번도 맞디스를 한 적이 없다 이거야. 알았어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느닷없이 이제 가오가이한테 디스 당하니까 약간 그 힙합 커뮤니티 내에서도 아니 아웃사이더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딩고 프리스타일 나와가지고 어? 외톨이 몇 번 해주고 뭐 이런 건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 듣는 기가 어쩌니 저쩌니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대응했었으면 괜찮았을 거다 하고 이렇게 팬코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 아싸의 대응법 디스랩 잘 들었습니다. 제 음악에 자 이거 디스랩 잘 들었습니다.
제 음악 쿠바님 귀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제 음악을 좋아해 주신 분들까지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단지 제 음악을 좋아해 주신 분들과 추억을 공유하고자 했던 게 후바님을 이토록 화나게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씬에서 한참 전에 밀려난 사람이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유튜버일 뿐입니다. 맛 디스곡을 낼 능력은 없습니다. 저를 겁쟁이 괴물이라고 얼마든지 비난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음악을 좋아해 주신 분들에 대한 비난은 멈춰주세요. 뭐 이런 감성 글 하나 올리는 거 말고는 답 없지. 이렇게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좀 공감을 많이 받았어 이게. 이렇게 해서 하면은 힙합 팬들한테도 욕먹어도 가오가이아는 제대로 조질 수 있다. 이러면 가오가이 은퇴한다. 힙복동. 아무튼 나도 이걸 보고 되게 좀 속 시원했었는데 이대로 대응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약간 이런 그 내내 망상이지. 한번 굴려보는 거지. 아무튼 진짜 디스를 엄청 많이 당했어. 블랙넛한테도 당하고 인생이 어떻게 살았을까 진짜. 난 그래서 좀 불쌍하기까지 느껴지더라고. 얼마나 쓰레기였으면 이렇게 처맞고 다니냐. 맞대응은 한 번도 안 했다. 동네북 그 자체. 그저 24이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근데 이제 이번에 근데 또 그 타이밍 그 디스곡이 대박이거든. 들어보니까 또 과거 폭로식으로 이렇게 됐더라고. 봐봐. Freeze Bone, Soul Pistol. 야 싸인 거 반만 풀어봐. 반만 풀어도 좋을 것 같은데. 등장했다 뚝보 투타기 빼라든 가오가야 아싸 만나 되었다 월 2000에서 월 22 아침 점심 저녁 설거지에 개똥 치우기 문복이 시켜놓고 걷어준 척 십창 개소리 니 사집 살린 비와 내가 섭외 투비스타 피처링 넌 1000만원에 섭외지 불리하던 계집처럼 부인 뒤에 숨는 니 떡에 여러 동생들은 그지처럼 굽네 바스킹 아거지 한 마리 맘대로 먹으면 마게 가능해 키즈카페 아직도 속상해 의상 들고 버스 탔던 게 아직도 후회돼 그날 지장 찍은 게 술 마실 때 메이크업숍 가는 아웃사이더. 아 지금 이 사람은 아웃사이더 밑에 그 아웃사이더가 기획사를 운영한 적이 있었나봐. 장문봉 얘기도 자꾸 나오잖아. 뭐 개똥 치우고 아웃사이더 밑에 들어가기 전에는 2000만원 벌다가 아웃사이더 밑에 들어가고 나서 20만원 벌었다. 네 밑에 있었던 그 세월들을 후회한다 뭐 이런 내용의 투탁이라는 래퍼가 자기 어떤 한을 푸는 거야.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 자기 불리 네 사집에 네 사집 살린 비와이는 내가 사집에 비와이가 있었고 참여를 했었구나. 내가 섭외 투비스타 피처링 넌 1000만원에 섭외지 불리하던 계집처럼 부인 뒤에 숨는 니 떡에 여러 동생들은 그지처럼 굽네 바스킹 아거지 한 마리 맘대로 먹으면 마게 가능해 키즈카페 아직도 속상해 의상 들고 버스 탔던 게 아직도 후회돼 그날 지장 찍은 게 술 마실 때 메이크업숍 가는 아웃사이더 아이돌로 제기를 꿈꾸는 아웃사이더 나 없으면 정규 못 만드는 아웃사이더 아이돌 아이돌 병신 아웃사이더 또 슬쩍 꼬리 빼겠지 시발 쫄보색. 이분이 이제 그 타이미 타이미도 아웃사이더 회사에 있었나봐. 사이더 또 슬쩍 꼬리 빼겠지 시발 쫄보새끼 우린 너를 너무 잘 알아 외톨이 쫄보새끼 여기 니 편 일도 없네 너는 절대 마티스 못해 희발 못 빠른 병신인 거 들키면은 좆대 빠르게 랩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천히 배트맨 랩 좀 너무 다르게 보롱나 버리거든 이건 아무나 다해 왜 내가 니 남매라는 말에 웃어 아래 병신 마케팅에 난 너같이 해 높아둔 적 없어 이 너 말하네 내 동생들 등 처먹었음 안돼 얘는 진짜 너를 매장시킬 수도 있지 스타페 웹펜 앞에서 나 착해 니 기자는 니 밤패 이제 그만 자러가자 이 팝신에서 밤패 억울해 뻔해 그래 너 가사 썼지럽게 또 후드득 부드득 했네 안 봐도 비디오 보듯이 뻔해 원래 여기 랩 못하면 벌레 취급한 애 같이 디스당한 조시조차 너랑 엮지 말래 니 레벨은 맥도날 분량 패티급 병신한 대변한 실력이 존나 헤비급 마티스 하나 못하는 개쩔고 개집은 혼자서 부들부들 지금 너 빼고 나 대기성 솔직히 까놓고 내 버스조차 과분해 이 새끼 지금 기다리는 리스너들 기만중 초끼리 랩이라도 해라 이건 기회 그게 바로 신에 대한 최소한의 리스펙. 그러니까 예정 때문에 약간 그 SNS 내용에도 나왔는데 예정 때문에라도 뭔가 좀 애증 관련 애증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 옥철 오빠 이거 듣고 마티스 안 내시면 퇴물 인정입니다.
약간 좀 그런 내용들이 있어. 한때 이렇게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저 아웃사이더가 존나 불쌍한 게 어찌됐건 그 뭐 가오가이라는 래퍼랑 이 키치오지라는 래퍼가 이제 빠른 랩하는 아까 써놨던 거 발작 버튼 조강일 잼미니픽 팬덤의 빠른 랩 아웃사이더랑 같이 묶어갖고 빠른 랩하는 래퍼들을 이렇게 저격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빠른 랩이 왜 그 래퍼들의 안주거리가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이게 약간 좀 차력쇼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건지 뭐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존나 불쌍한 게 아까 그 조강일 디스랩에도 나왔잖아. 꿈이 될까봐서 넌 뜨기 위해 난 하트 하나 해드라 나랑 아웃사이더 나무 사이도 아니니까 제발 역지 마 있어 제발 역지 사지로 늑대랑 개를 대체 왜 욕냐고 여기저기서 다르다는 아니 피아식별이 잘 아니까 조강일도 빡이 쳤던 거야. 같은 빠른 랩을 하는 래퍼라고 해서 우리 둘을 엮으니까 나는 늑대고 아웃사이더는 개인데 왜 역냐. 근데 아웃사이더도 조강일한테 뭐 한 것도 없고 나쁘게 한 것도 없고 그런데 조강일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얼마나 그냥 진짜 낙동강 오리알 신세야. 그지? 존나 좀 불쌍하지 않아? 걸 말하는 거야 난 내기를 한 점 부끄럼 없다 더올라가 채비해 네가 뭔 개소리를 짓거리던 랩 게임 이걸로 축하지 니들끼리 마케팅해. 그러니까 딩고 프리스타일 나왔을 때는 이미지 좋고 그래도 좀 뭔가 아 그래도 아웃사이더가 조이스도 괜찮게 나왔더라고. 딩고 나온 거 보니까 와 근데 이렇게까지 까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조광일의 디스랩을 듣고 키치오지가 2차 디스곡을 또 냈어. 지금 여기까지가 딱 현 상황이야. 뭐 어찌됐건 뭐 그냥 이런 내용이야. 그 조광일이 이제 디스곡을 내니까 진지하게 디스하니까 이제 또 거기다가 이제 맞받아 친다고 한 게 진짜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는 것 같긴 해. 이 키치오지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 맞디스곡을 또 냈는데 동양인들이 어줍잖게 흑인다라는 게 아주 오글거리네요 형님. 닥쳐라. 그래서 그 약간 야 거봐 하면 되잖아. 우쭈쭈 해줄게. 야 다음 랩은 싱잉 랩이니까 준비해와 숙제 준비해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그렇지 않아? 그래서 좀 이 사람이 좀 심리 싸움을 잘한다 약간 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뭐 오토튠을 썼건 뭐 어쨌건 난 이번 나 뭐 힙합을 자주 듣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카페에 올라왔길래 이거를 이제 훑어봤지. 그래서 키치오지 당장 해야 될 거 라고 뜬 게 이제 키치오지 유튜브 채널이거든. 조회수가 좀 처참한데 조회수 좆도 안 나오는 거 저 영상들 이번에 그냥 다 지우기 유튜브는 조광일보다 지가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 아무튼 좀 여기 내에서는 좀
키치오지나 가오가이를 좀 별로 좋게 안 보는 것 같아. 별로 좋게 보는 거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약간. 재윤 디스곡은 왜 안 들어? 제일 잘했는데. 재윤이 누구야? 그거 존나 웃겼는데. 디스 아 K 디스전 디스 사유에 대해 알아보자. 이 저기 누구냐? 넉 넉살이랑 누구지? 어. 저스티스 왜 싸웠냐? 인스타 언팔에서. 자, 조강일이랑 키치오지랑 가오가이랑 아웃사이더 랩이 빨라서. 재현 이 가오가이 디스곡 오늘 발표했는데 애가 제일 잘했다는 평이 많음 들어봐. 아니 진짜 웃기잖아. K 디스전 요약. 사유 랩이 빨라서. 그리고 저 타블로랑 누구지? 스컬 왜 서로 디스했는지 가물가물할 듯. 그리고 산이 그리고 비프리 왜 싸웠냐? 100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빈지노 디스하고 아니라고 해서. 산이도 예전에 엄청 까였잖아. 누가 보면 총으로 친구 한 명 죽인 줄 알겠네. 키키키키키키. 그리고 오빠 안녕하세요. 고마워. 어서 와. 누구 누구지? 이 저 이름을 잘 모르겠네. 얼굴은 아는데. 키드밀리 빈첸. 플로우가 비슷한 것 같아서. 어네듀케이티드 힙합이 아닌 것 같아서. 사유들이 웃겨. 산이가 디스한 이유 관심 받으려고. 쇼미 봤던 사람들은 알 거야. PD가 시켜서. 가사 해석 잘못해서. 이쪽은 이제 약간 좀 페미 쪽 래퍼들 산이랑 싸운 이유 가사 해석 잘못해서. 면도랑 루피 가사에 좋아하는 농구 선수 이름 써서. 다 그렇지. 다 진짜 말 그대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요약을 해보면 그런 느낌이다. 좋아하는 저스티스 건드려서. 가만 보면 래퍼들이 진짜 오지랖이 태평양이야. 이번 디스전 래퍼들 비교하기. 원래 컨트롤 때는 다 알지. 컨트롤은 진짜 워낙 유명해갖고 다 알 거야. 서로 이제 그 뭐 얽히고 설킨 그 관계들.
사진만 보는데 뭔가 웃기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지금 이제 그 대한민국 힙합 씬에서 그 빠른 랩 하는 또 이 조광일이랑 같은 빠른 랩 하는 이 사람들 약간 좀 같이 도매격으로 이렇게 좀 까였어. 아 소속사 사장이야? 아 조광일 사장이야? 아 난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 조광일 사장이래. 아무튼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이 와중에 이영지 양은 힙계를 염탐하다 걸렸다. 아 여기 힙합 갤러리 나오네. 자기 인스타 올리다가 이영지 게이야. 힙계리면 개추 눌러. 야 아까 뭐 누가 가오가이를 또 저격을 했다고? 아 그 영상 링크를 드릴게요. 그 지용이라는 지용? 예, 지용? 누구야? 무명 래퍼인데. 무명 래퍼야? 예 퀄리티가 좋다고. 굳이 들어야 되냐? 조회수 500달이구만.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Chinese, French, Japanese 다 필요 없다. 김치가 없으면 난 밥상을 양겹었지. 몇 가지 다듬으시던 담겨있던 밥은 가오가이. 셀 수 없이 모인 재미님 우리 가오가는 통해 흔들리지 않고 맞서는 가오가이. 파워가 있다면 파워가니 가오가이 만나면. 이거 추천한 새끼 쳐네. 본인인 것 같은데. 본인 아니야 이거? 아까 이거 들어보라던 전자녀 너지. 네가 지용이지. 뭐냐 이게. 수준 때갈이 났구만. 힙합 참 재밌는 문화다, 그치? 하, 뭐 그렇습니다. 네. 존나 오글거린다고? 우리가 비주류가 아닐까? 지금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것 때문에 엄청 핫한데? 다른 일반인들이 봤을 땐 우리가 비주류일 수가 있어. 이해가? 항상 내가 주류구나 이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아.